한국전력이 2분기 2조 2,7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이 같은 손실 규모는 지난해 2분기 대비 4조 2,439억 원 줄어든 것으로 올해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한전은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이어가면서도 적자폭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. 2분기 매출은 19조 6,22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.4% 증가했습니다.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전체 영업 손실은 8조 4,500억 원에 이릅니다.